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의 당선 2년에 딱 맞춰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작년에 나눴던 진솔한 비핵화 대화가 진심이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죠. 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북한을 냉전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는 것, 잘못된 도발에 보상해온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 역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원칙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